안녕하세요. 프리미어 TNC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홍콩에 법인 설립을 계획하시거나 또는 홍콩에 이미 자회사를 설립하셨고 해당 자회사의 회계, 세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고객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사업인 해외 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사화 사업은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그리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게끔 구현한 사업입니다. 자, 지사화 사업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요. 선정 기업 수는 5,000개 기업 내외입니다. 아울러 지원금 한도는 국고보조율 기준으로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지사화 사업의 사업 목적은요.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서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코트라의 지사화 사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민간 네트워크 활용 사업, 옥타의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통합해서 사업 참여 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사화 사업은 지원 단계별로 주요한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크게는 진입 단계, 발전 단계, 확장 단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진입 단계는 기초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 시장 조사가 필요하시다거나 잠재 바이어 조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지 언어로 자료들을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 기업에게 적합하실 거고요. 지원은 6개월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 단계의 지원 사업은 옥타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단계는요. 마케팅과 수출 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출 성약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IP를 등록하셔야 되거나 또는 현지에 법인 설립이 필요하실 경우 적합합니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고요. 만약에 프리미어 TNC의 홍콩 지역 법인 설립이 필요하실 경우 중진공의 발전 단계의 지사화 사업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 홍콩 지역의 경우 기업 부담금은 약 350만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중진공의 지원금 최대 규모는 550만원입니다. 자, 확장 단계는 수출과 그리고 현지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할 텐데요. 만약 현지의 회계 세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또는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경우는 확장 단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확장 단계의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홍콩 지역은 최대 800만원의 기업 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되고요. 수행기관의 지원금은 총 1,200만원대입니다. 자, 다음은 해외 지사화 사업의 모집 기간과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경우 총 6차에 걸쳐서 기업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하반기의 경우는 4차, 5차, 6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4차의 경우는 6월 13일에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고요. 5차의 경우는 8월 11일에 모집이 마감될 예정이고 6차의 경우는 10월 12일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요. 4차, 5차의 경우 코트라의 발전 단계의 지사화 사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발전, 확장 단계의 지사화 사업, 그리고 옥타의 진입, 발전, 확장 단계의 지사화 사업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프리미어 TNC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선정한 홍콩 지역의 해외 민간 네트워크로서요. 만약 홍콩의 법인 설립 또는 홍콩 법인의 회계, 세무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발전 단계 또는 확장 단계의 지사화 사업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수출바우처.com 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우측 해외 지사와 바로 가기를 클릭하십니다. 자, 클릭하시면 해외 지사와 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으신데요. 상단에 사업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신청을 진행하실 때 우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하실 때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나 아니면 용도 제한 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께서 지사화 사업을 신청하셨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시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기업의 수출 역량, 그리고 해외 시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에 만약 한국 법인께서 여러 특허권을 갖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규격 인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부분도 반드시 함께 제출하셔서 훨씬 더 어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지사화 사업의 소개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한국 사무실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